여기 지금 빨리 들어가서 여기 난리 나죠. 여기. 아, 저기가 좋네. 어, 저게 뭐예요? 중정 테라스라고 하나? 아, 중정 테라스. 중정 테라스. 와. 와, 이거 여니까 그냥 이만큼의 거실 같다. 여기다가 약간 네. 단합 장소처럼 여기 꾸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합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범하면 저희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저기 구멍이 뚫려 있구나. 저게 이제 봉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아~ 저기를 직접 이렇게 터가지고. 어, 어머, 귀여워. 저기. 이야, 센스쟁이. 강아지를 위한 공간이에요. 큰 계집이네요. 큰 나 여기 좀 나를 잡는다. 파티장 좀 파티장. 지금 여기 조명도. 다 작업하시려고 일부러 여기 공간을 만들어 두신 거네. 여기 그러니까 진짜 리얼 작업 공간이에요. 진짜 그냥 작업실. 그래. 그런 거는 최고. 아유 아니 이거 빼면은 파티하기 최고 단합 공간이죠. 단합 공간.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인 부부가 파티를 하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실제로 이 집주인분들이 사시사철 주변 분들이랑 파티하시는 공간이래요.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공원 인정. 여기서 파티를 하거나 뭐 밥을 먹을 때 네. 동선이 바로 그냥 여기 앞에 있으니까 주방에서 요리한 거를 그쵸. 여기서 이제 주면은 세팅하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먹고. 이거 봐, 너무 이쁘잖아. 저거 봐. 이렇게 먹다가 다 먹으면은 이제 치워가지고 이것 좀 갖다 줘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공부야. 어, 내가 세 명이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외로워 보여. 이렇게 세 자매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쌍둥이 분들이 사시면 여기가 그야말로 단합 공간이 되겠죠.